안녕하세요. 이곳은 저희 주말주택 여기 있는 앞마당 쪽인데요. 여기 저희 주말주택 집을 지어지면서 그 현무암 데코로 집 앞을 단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마당과 그 데코 사이의 경계를 처음에 이렇게 흰 자갈들로 앞을 쭉 이렇게 자갈로 깔아 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이랑 흰색이랑 같이 대비되면서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했던 게 이 자갈을 흰 자갈을 깔기 전에 바닥에 흙이랑 같이 섞이지 않도록 뭐 다른 무슨 잡조 매트라든지 뭔가를 깔아두고 그 위에 자갈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이 흙 위에 바로 자갈들을 이렇게 흰 자갈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두께도 보면은 좀 여러 개 좀 2-3cm는 되게 깔아두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이 잡초들이 그 틈을 타고 이렇게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봄에는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요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되니까 아주 흰 자갈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버렸어요. 그 자갈들 사이로 잡초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길래 한 1m 정도 되는 다른 곳은 다시 그 흰 자갈을 다시 들어 올리고 바닥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로 해서 바닥을 먼저 다시 깔고 그 위에 이렇게 흰 자갈을 다시 올려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잡초가 좀 덜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비가 오면은 흙이 튀잖아요. 그러면서 흰 자갈이 굉장히 안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뭔가를 깔아두고 하니까 흙이 튀는 것도 덜해가지고 이 흰색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은 아직 손을 못 보긴 해가지고 여전히 풀밭 상태입니다. 흰 자갈을 걷어낸 다른 쪽은 이렇게 채송화랑 요거는 화원에서 어떤 국화 종류라고 하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일단 국화 종류도 하나 심어보고 그리고 여기는 텃밭에 바질 씨앗을 뿌렸더니 새싹이 났길래 이렇게 이쪽에 바질도 한번 심었어요. 했더니 바질 향이 좋아서 바질 향 때문에 모기들이 별로 안 찾아온다길래 이렇게 앞쪽으로 바질도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집 앞에 향이 나는 허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허브 종류로 해서 여기는 레몬밤을 심어줬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뭐였지? 어디 보자. 이 친구는 페퍼민트를 심어두고 옆에는 이게 오데코롱 민트였나? 해서 민트 종류로 해가지고 일단은 자갈 대신해가지고 심어봤어요. 했는데 나중에 얘들이 과연 잘 번져나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시 이렇게 다른 걸로 대치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지금 정리를 하지 못한
요 흰 자갈 자리가 있는데요. 조만간 이 자리도 얼른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쁜 아주 예쁜 흰 자갈들이 잡초에 덮여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흰 자갈을 정원에 깐다고 하시면은 바닥에 꼭 뭔가를 덮어두고 그 위에 자갈을 까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잡초들은 틈만 나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